질문 좀 해볼까요? 172쪽에 5번. 다? 그러니까 그린 습관 들어야 돼. 알겠지? 이게 B가 있어. 이 안에 C 있고, 이 안에 뭐 있어? A 있어, 그치? 돼요? 여기까지 돼? 여기에 A 있다며. 그럼 이제 누가 남아있어? B, C, D가 남아있는데.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갈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제 묻겠죠? B한테. 빨간색 갈래? 파란색 갈래? 두 가지. C한테도 두 가지. D한테도 두 가지. 여덟 가지 아닐까요? 아, C를 모두 구해달래? 자, B, C, D 중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A만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B 하나를 추가했거나 C 하나를 추가했거나 D 하나를 추가했거나 그지? 아니면 이 B, C, D 중에 두 개인 A, B, C 했거나 A, B, D 했거나 A, C, D 했거나 그지? 아니면 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맞네요. 그죠? 모두 구했죠. 오케이? 또? 또 없어요? 뒤에 더 있지 않나? 뒤에 다 질문 없어? 어? 여기 왜 채점 안 했어? 라서 안 했다고? 아, 답, 아, 나, 아, 내가 답, 같이, 이거 내 글씨네? 어? 왜네 거에다 풀어줬을까? 여긴 질문 없고? 진영이 질문 없나요? 83쪽에 183쪽? 네. 몇 번? 4번. 4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림 그릴 거야. A, B야. 오케이? 될까? 여기에 20개가, 그러니까 총 다해서 20개잖아. 오케이? 이게 별개였다고 할게. 그럼 여기는 다 합쳐서 14개가 있으니까 14 마이너스 별개가 있는 거지. 맞죠? 여기 17 마이너스 별개가 있는 거지.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한. 14 마이너스 별 더하기 별 더하기 17 마이너스 별을 한게총 20개였다는 거 아닐까? 이해가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31 마이너스 별이 이렇게 죽일 거고. 그게 20이었다는 거니까 별은 몇이야? 11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11개야. 여긴 3개고, 여긴 6개야, 그치? 맞지? A차 B는 여기잖아. 3개죠. 됐어요? 네. 또? 저 6번이요. 6번. 전체 28명이 있었어요, 그죠? 고양이가 11명, 고양이를 키우는 게 11명. 강아지를 키우는 게 15명. 그치? 오케이? 요 바깥에 몇 명이 있대? 6명이 있대,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22명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처럼 가볼까요? 이게 별이었어? 그럼 여기 11-별이고, 여긴 15-별이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11-별 더하기 별 더하기 15-별이 22명이었던 거 아니야? 돼요? 죽이고 26-별이 20이니까 별은 몇이야? 4지. 이게 4. 고양이와 강아지를 모두 키우는 게별 아닐까? 그래, 4지. 4명. 그치? 됐어요? 오케이? 질문 엔딩? 교과서 엔딩? 센으로 가죠.
몇 종 몇 번? 저 27쪽에 158번이요. 27쪽에 158번? 네. 요거요? 그 전에 있어? 응. 없어요? 아, 천천히 가보자. 요게 복잡해 보이니까 먼저 정리 좀 할게요. 자, A합 B는 뭐, 근데 요거부터. 차는 빨리 A교 B의 여집합으로 바꾸자, 그랬죠. 그거의 전체 여집. 또 전체 여는 빨리 또 뭘로 바꿀 거야? 드모르간 쓰면. A여, 그리고 얘 여주고 얘 여주면 다시 B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합집합으로 바뀌죠. 돼요? 될까? 그러면 여기 3번 더 갈게. 진영아. 합비, 합비 보여? 그럼 합비로 묶으면 A교 A의 여집합 아니야? 됐니? A교 A의 여집합은? 옳지. 대답 계속. 그럼 공집합이랑 B랑 합집합 했어. 뭐야? B지. 그럼 B에 있는 놈들. 세주면 되죠. 그죠. 됐어요? 아, 직접 다 했구나, 너는. 어, 직접 찾아서. 괜찮아. 잘했어. 또? 170번. 전에 있어요, 혹시? 어, 있어? 67번. 아, A와 B가 0, 1, 2, 3이야? A의 모든 원소합을 구해달래? 어렵네. A가 있고 지금 B가 있는데 겹치는 거 일단 3 하나는 확실히 있어, 그치? 맞죠? 그리고 여기서 0, 1, 2, 3을 만들어내야 돼. 그치? 2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0과 지금 뭐가 필요해? 1이 필요해, 그치? 맞아요? 2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A-1이 0일 때랑 A-1이 1일 때를 좀 나눠서 볼게요. 만약에 A가 1이었다? 그래서? 됐니? 그러면 A는 뭐가 돼? 3, 그리고 여기 1 집어넣으면 1, 그쵸. 여기는 1의 제곱 마일 돼요. 어? 마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0, 1, 2, 3만 있어야 되잖아. 안 되네? 그죠? 그럼 A가 만약에 2였어. 그럼 A는? 3, 0, 그죠? 4 빼기 2니까 2, 그죠? B는 2, 3, 1이죠. 그럼 0, 1, 2, 3 됐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A의 모든 원소합 답면 5 되겠네요. 그죠? 틀렸네. 진영이 고쳐야겠네. 167번도. 그 다음에 170번? 또 전에 있어 혹시? 169. 잠깐만. 1번부터. A의 여집합의 여가 뭐야? A. 그치, A지. 이거는 뭐야? A의 여집합 아니야?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그게 A의 여집합이죠. 그치? 틀렸네요, 그죠? 2번. A합 공집합은 뭐야? A. 아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합집합은 큰 놈을 찾는 거거든. 그치? 됐니? 자, 세 번째.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그게 뭐죠? 그치, 옳지.
맞죠? 4번. A 여교 B가 그럼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네. 이게 잠깐만 이렇게 보일 수 있어? 처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교 여집합은 빨리 차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럼 A차 B가 아니라 B차이니까 이거 틀렸죠. 맞죠? 5번 볼게요. A합 전체 집합 교 B잖아. 잠깐만, 요게 뭐지? 전체 집합 교 B는? 교집합은 큰 놈, 작은 놈. 어? 작은 놈. 전체 집합이 커, B가 커. 전체가 커, 그지? 그럼 작은 놈은 B니까 얘가 B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와 B랑 맞네요. 오케이? 풀이가 없네. 170번.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 공집합이 아니. 자, 1번부터 갑시다. A차 B의 여야. 차를 빨리 교 뒤에 여를 붙이면 A교 B가 되네요. 그죠? 일단 A 그럼 1번은 A교 B네. 맞아요? 자, 두 번째 2번. A교 전체 집합 차 B의 여래. 전체 집합에서 B의 열을 빼면 뭐가 되죠, 얘가? 삐죠. 수현이 이거 얘가? 얘가 B인 거? 얘가 진짜? 그럼 A급 B, 어? 1번과 2번은 다 같네? 그럼 A급 B가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네? 맞죠? 세 번째. B차 A여면 차를 교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하니까 B교 A죠. 얘도 같은 거죠. 그치? 4번. A교 B합 B의 여집합이야. 이게 뭐죠? B합 B의 여집합은? 옳지. 전체지. A교 전체는? A. 그죠? 어? 일단 4번이 답이다. 그치? 오케이? 자, 5번 볼게요. A교 B 합 A교 B의 여집합이야. 아이 뭐야? A 여집합이지? 그러면 잠깐만 얘가 뭐죠?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공집합이죠. 옳지. 그러면 얘랑 합집합 공집합은 그냥 A교비 아니야? 그죠? 그치. 그러니까 4번이 답이네. 될까요? 또? 저 74번. 174번. 전에 있어요? 없어요? 헤이. 헤이. 봐봐. 일단 뭐부터? 어떤 집합이 있었다? 또 어떤 집합이 있었어? 합집합했대. 근데 그게 공집합이야. 그랬다는 게 무슨 얘기야? 서로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때가 서로소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얘랑 얘랑 합집합한 게 공집합이래. 합집합은 얘 있는 거 모두, 얘 있는 거 모두잖아. 근데 없다며. 모두 다 했는데 없다는 건.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이걸 큰 틀에서 봐봐. 합집합했잖아.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사나빠이. 봐봐. 그럼 A교 B의 여집합도 공집합이야? B교 A의 여집합도 공집합이야?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림 그려서 A, B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A 중에 B가 아닌 왜 지우개를 썼지? A 중에 B가 아닌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지? 이게 없대.
그지? 그럼 여기를 이제 지울 거야.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릴 거야. 잘 지웠지? 그지? 마찬가지로. BQA의 여집함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도 없다는 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이, A교 B만 남지 않았어? 그게 A였고 그게 B였다면. 그게 무슨 얘기야? A랑 B랑 같았다는 얘기 아닐까? A 중에 B가 아닌 부분이 없고, B 중에 A가 아닌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같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이네. 그치? 너무 명확하게 나왔죠. 오케이? 잘하네? 잘 풀었네? 편하게 질문해요. 77번. 전에 있어? A, B, C, D, E, F. 요게 무슨 얘기야? A에서 X를 뺐대. 그래도 A였다는 건 A에서 X를 뺄게 없었다는 얘기지. 요게 무슨 말이야? A와 X가 무슨 관계였다는 얘기야? 만약에 A에서 이렇게 X에 이렇게 있었으면 A에서 X 빼면 얘잖아. 그치. 근데 이게 그냥 A였다는 건 여기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무슨 관계였다는 얘기야? 교집합이 없다고. 그치. 그걸 뭐라 불러? 진호야, 너 방금 얘기했었잖아.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야, 너. 서로서. 그치. 서로서였단 얘기지. 그치. 뺄게 없었단 얘기잖아. 왜? 교집합이 없었거든.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겠네요. A와 D가 여기 있죠? 맞니? 그럼 A, D는 못 갔고 B, C, E, F 중에서 그치 X 가질 수 있는 건 그치 B, C, E, F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치 그 2의 4승 16개인 거죠 될까요? 오케이? 또? 78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네요. 1, 2, 3, 4, 3, 4, 5, 6, 6, 7이었는데, X차 A급 B랑, X에서 뭘 뺐어요? A급 B가 지금 3, 4를 뺐어요. 그쵸? B교 C가 6이야, 그지? 맞니? X합 6이야. 그게 같았대. X에서 3, 4를 뺀 거라. 6을 합집합한 게 같았대. 이게 무슨 얘기지? 어렵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X가 있었다 칩시다. 여기서 3, 4를 뺀 거랑 6을 합집합한 게 같았대. 그러면 봐봐. 여기에 3, 4가 없어졌어, 그지? 3, 4는 없어요. 그럼 여기도 3, 4가 없지. 그럼 X에는 3, 4가 없어요. 그치? 그 다음 여긴 무조건 6이 있어. 그럼 여기도 6이 있어야 되잖아. X는 무조건 6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쵸? 나머지는? 몰라요. 그죠? 나머지는 모르는 얘기 아니야? 그래. 3, 4, 6은 결정이 된 거죠. 1, 2, 5, 7, 8, 9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몇 승? 2의 6승. 64가지. 그죠? 얘네들은 여기 또는 여기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이해 가요? 오케이?
써놓기만 했구나. 또. 79. 천천히 가봅시다.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소연아? 아니야, 넌 알고 있어. 제발 대답해주면 안 될까? A와 X가 X였다는 게 무슨 얘기야? 모른다고? 합집합인데 둘 중에 하나 나왔어. 합집합은 큰 놈, 작은 놈. 그래, X가 더 크다며. 그러니까 A가 X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이 얘기라고 보지. 계속 해야겠네. 그러니까 X가 지금 이산은 무조건 갖고 있대요, 그죠? 지금 B 차이가 뭐죠? B에서 A인 걸 빼면 2를 빼겠다, 그지? 여기가 지금 1, 3, 6이랑, 그죠? X랑 교집합을 했더니 1, 6만 남았다는 건, 1, 6은 누구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X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3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럼 봐봐. 1, 2, 3, 4, 5, 6, 7에서 X가 지금 2, 4는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죠. 1, 6도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3은 갖지 말아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5, 7은? 이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죠. 이제 선택지가. 5, 7두 개에 대해서만 선택이 남았죠. 선택권이. 될까요? 그럼 몇 개? 2의 제곱 4개. 이렇게 될까? 오케이? 또? 83번. 전에 없어요? 80번? 전에 해줬지만 안 봤죠? 왠지 엄청난 일이. 아, 여기만 없어졌다. 아니, 이게 방금 같은 경우면 다, 그러니까 일부가 날라가거든. 얘랑 얘가 지금 날라갔거든. 필기가. 얘 영상 올 테니까 다시 봐. 볼게요. 정리부터 좀 할게요. 전체 여지. 그럼 여를 주는데, 여 주면 A, 여 주면 B. 가운데를 교로 바꿔보죠. 맞죠? 그러면 A 합 B. 합 A 교 B야. 그치? 근데 A 교 B는 A 합 B에 포함되지 않아? 그럼 합집합은 큰 놈이니까 A 합 B 아니야? 그치? 그럼 A 합 B는 1, 3, 5, 6, 7 아니야? 몇 개? 다섯 개, 될까요? 또? 83번? 얘도 한번 보면요. 요걸 A교 B의 여집합이라고 바로 가도 돼요? 한꺼번에 거꾸로 묶었어. 될까? 그럼 A교 B가 아닌 게 1, 2, 3, 5래요. 전체가 1, 2, 3, 4, 5인데. 그러면 A교 B인 건4 하나만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하나 남았겠다, 그치? 맞아요? 한번더 얘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삐 차이면
B교 A의 여집합이야, 그치? 그거의 여집합 한번 갈게요. 그러면 B 여합 A가 됐겠다, 그치? 맞니? 그리고 얘도 볼게. A에서 교집합, 여집합이면 이렇게 바꿔도 돼? 거꾸로? 차집합을? 차집합으로 돌려도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A에서 A교 B를 뺐다? 그럼 여기 아니야? 맞죠? 맞니? 그리고 A 합 B여는? B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A를 합집합 걸면 이렇게지. 맞니? 그럼 파란색과 지금 빨간색의 교집합이잖아. 그럼 이 부분 아닐까, 이 부분? 여기에 뭐밖에 없대? 1밖에 없대, 그치? 그럼 그럼 다시. 여기에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여기 뭐밖에 없어? 4밖에 없다. 그럼 A는 1, 4만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 모든 원소야 5개죠. 5죠. 5개 아니라 5죠. 오케이? 될까요? 또? 질문 많이 해요. 저 85번. 전에 없고? A교 B의 여집합 차 A교 C의 여집합 그죠? 그러면 A교 B의 여집합 교 어렵다 그죠? 얘를 교 여로 바꿨어 이 전체에요 그치? 한번 더. A 여합 C가 됐어요, 그죠? 그쵸? 뭐 일단 뭐 이렇게는 쓰겠네, 그지? 근데 먼저 어렵다.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A고 B고 C 있잖아요. 오케이? 잘 봐. A차 B는 여기야, 그지? A차 C는? A에서 C인 부분을 빼면 여기야, 그지? 그럼 이번에 지금 빨간색에서 파란색인 걸 빼라는 거잖아? 그럼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는 거 아니야?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그치?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은, A교 C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뺀거 아닐까요? 그쵸. 뭐 식으로 정리해도 뭐 나아지는 게 없어서 그냥 그림 플레이를 해버렸죠. 오케이. 돼요? 또? 87번. 87번. 요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다뺀 거야, 그지? 근데 남는 게 없었대. 읽어버릇하자고, 먼저. 그랬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야? A에서 B랑 겹치는 걸다 뺐는데 없대. 그럼 B랑 완전히 다 겹친다는 얘기잖아. 그게 이거 아닐까? 이랬기 때문에 B랑 겹치는 게 다였다는 얘기지. 될까요? 될까? 그러면 보면 A합 B의 여집합과 A합 B면 이렇게 있어요. 요 그림에서 A랑 B의 여집합 합집합한 게 지금 빨간색이야, 그지? 두 번째, 파란색은 A여 합
B면 전체 집합이다, 그치? 맞죠? 그럼 전체 집합이니까 얘만 남겠네? 그죠? 여기 있네. 될까? 오케이. 또? 188번이겠지? 엑스합 와이가 Z에 포함된다는 게 Z가 이렇게 있고 이랬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 Z에서 X를 뺐어. 이 부분이야, 그치? 그죠? 그거의 여집합이래. 그럼 다시. 누구만 남았어? 이 부분만 남았어, 그치? 파란색을 뺐으니까. 파란색을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그치? 그러면 그거랑 지금 Y랑 겹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노란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거? X교 Y밖에 없지 않니? 얘가 지금 X교 Y야? 그럼 Z교 X가 X지. Z교 Y가 Y죠. X 합 Y니까 틀렸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되게 귀찮구나. Z 합 X는 Z야? Z의 여집합이야, 그치? 이것도 Z의 여집합이야. 그쵸? 이것도 Z고 이것도 Z잖아. 그냥 Z의 여집합이니까 틀렸네요, 또. 그죠? 맞나? Z에서 X를 뺀 거랑 Z에서 Y를 뺀 거. 의 교집합이래? 잠깐만. Z에서 X를 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여기 은근히 짜증나요. Z, X, Y가 있는데, Z에서 X를 빼면요,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죠? Z에서 Y를 빼면,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될까요? 그럼 그거의 교집합이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집합이 이렇게만 남지 않을까? 어쨌거나 X교 Y는 아니에요. 맞죠? X, 잠깐만. X에서 Z의 여집합을 빼래. 여기서 요 바깥을 빼래. 뺄게 없는데? Y에서 뺄게 없는데요, 그죠? 그냥 X고, 그냥 Y죠. 아, X교 Y 여기. 그치. 어려웠다, 그치? 오케이. 될까요? 또? 잠깐만. 교 B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었다는 거. 얘가 작은 놈이었다는 거 아니야? 즉, A차 B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거 아닐까? 돼요? 잠깐만. A차, 잠깐만.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A차 B면 여기야. 그거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저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일 거야, 그치? 맞니? 이 파란색 안에 B의 여집합이 포함된대. B의 여집합은 어딨니? 여기거든. 맞지? 맞니? 그럼 지금 봐봐. 파란색 안에 노란색이 포함돼야 되는데, 파란색이 없는 이 부분이, 그치? 맞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어. 그럼 이 부분이 없, 그러니까 A차 B가 요 부분이 없어진 거야, 그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B 중에 A가 아닌 부분이 없는 거죠. 그쵸? 3번이 답이죠. 오케이? 될까요? 그니까 이거, 이게 제일 낫겠다. 될까요? 식으로 한번 가줄까? 봐봐. 이렇게까지는 됐잖아. 맞니? 그니까 얘가 A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맞니? A 여 합 B야, 그지? 맞니? 그걸 지금 누가 포함한대? 그걸 B 여집합에 포함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B의 여집합을 포함한대. 근데 얘랑 얘는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거꾸로 이제 A 여가 다 B의 여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랬다는 거. 거꾸로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 그쵸? 될까? 질문 엔딩? 잠깐.